2018년 7월 18일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크넷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된 치열한 논쟁 끝에 유대국가법을 찬성 62표, 반대 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번 법안 통과는 이스라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도 헌법에 제대로 표기하지 못했던 내용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된 올해에서야 비로소 법안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의 개인 권리를 존중하는 유대민족 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인 유대 국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체성을 우리 존재의 핵심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언어이며 우리의 깃발입니다. 이 법안 통과를 두고 터키를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 법안이 아랍인들과 소수 민족 공동체를 차별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선언을 하고 나섰죠.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통과된 유대국가법이란 무엇이고 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것을 반대하며 유대국가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유대국가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대국가법안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유대인의 가치관과 민주적 가치를 동등한 발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히브리어 달력을 국가의 공식 달력으로 정하고 독립기념일 그리고 각종 기념일과 유대 휴가를 인정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본법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 1. 기본 원칙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유대 민족의 역사적인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 민족의 고향이며 자국민의 자연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국가의 자결권을 행사할 권리는 유대인에게 고유합니다. 2. 국가의 상징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국가의 바탕은 흰색으로 위아래로 두 개의 파란색 줄무늬가 있고 중앙에 파란색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국가 상징은 양쪽에 올리브 잎과 그 아래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는 일곱 가지로 뻗은 촛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하티크바입니다. 주 상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이스라엘의 수도. 온전하고 연합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4. 언어. 주 정부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랍어는 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가기관 또는 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아랍어에 부여된 지위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5. 흩어진 유대인들의 집합. 이스라엘은 유대인 이민에 열려있다. 6. 유대인과의 연결. 이스라엘은 그들의 유대 혈통 또는 시민권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거나 포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구성원과 국가 간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7. 유대인 정착촌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의 발전을 국가 가치로 간주하고 설립 및 통합을 장려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8. 공식 달력 히브리력은 국가의 공식 달력이며 그레고리력 또한 공식 달력으로 사용됩니다. 9. 독립기념일과 기념일 독립기념일은 이스라엘의 공식 공휴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홀로코스트와 희생자의 추모의 날은 공식 기념일입니다. 10. 안식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공휴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만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11. 불변의 것. 이 기본법은 다수의 크네셋 의원이 통과한 다른 기본법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유대 국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니 이런 내용은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왜 이스라엘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정했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연한 내용에 대해서 왜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두고 이스라엘 국회 안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극렬하게 토론할 것이 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국가나 자기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거야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역시 자기들 헌법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부터 볼까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인 PLO의 기본법과 헌법 초안에 팔레스타인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아랍어가 공식 언어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요르단의 헌법에서는 이슬람은 국가의 종교이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이다. 시리아도 역시 그들의 헌법에서 시리아 사람들은 아랍 국가의 일부이다. 공화국 대통령의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이슬람법은 입법의 주요 원천이 될 것이다. 국가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다. 즉 이 말은 시리아에서는 오직 무슬림만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집트 헌법에서도 이집트는 아랍 공화국이며 무슬림 세계의 일부이다. 이슬람교는 국가의 종교이며 아랍어는 공식 언어이다. 이슬람 샤리아의 원칙은 입법의 원천이다. 이렇게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를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교이고 신분은 아랍인이며 언어는 아랍어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터키의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유대국가 법안 통과를 두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근본주의자이며 인종차별주의 국가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을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의 아리아 인종 강박관념과 이스라엘의 정신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 히틀러의 정신이 이스라엘 행정부들 사이에 다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민주국가법은 이스라엘이 가장 시온주의자이고 가장 파시즘적이고 인종차별주의 국가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언행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터키를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의 반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회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이날 치열하게 진행된 논쟁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회의 크네셋의 멤버,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 중에 아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들은 법안 내용이 적힌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으며 연단을 향해 던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랍계인 아흐마디 TV 당원은 성명서에서 놀랍게도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픔으로 선언한다. 오늘 총회에서 장례식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랍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도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이니 굳이 헌법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국가로 명시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회 내에 유대인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국회 내에 이렇게 아랍계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국회 내에 아랍계 국회의원이 왜 있는지 잠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국회 크네셋의 정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회인 크네셋은
정족수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우선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수로 있는 집권 여당인 리쿠드당은 3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버당, 우리말로 노동당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이 당은 의석수가 19명이고 나머지 당들은 보통 3명에서 5명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많다는 것이죠. 소속 의원이 한 명인 당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2석의 코마당, 7석의 사스당, 3석의 아구닷 이스라엘당 모두 17개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처럼 몇 개 안 되는 당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당까지 포함해서 자그마치 17개의 당이 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국회에는 아랍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4석의 하다시당, 3석의 발라드당, 3석의 타알당, 3석의 마수드 그나힘당이 있는데 이 당들은 모두 아랍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국회의원들입니다. 모두 13명이죠. 이 당을 합쳐서 조인트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세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국회에 아랍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고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며 살아가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이나 여리고 같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들은 보안장벽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담장 안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나오려면 체크포인트라고 불리우는 곳을 통해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문을 받아야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그 밖을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는 지역도 주로 이 지역들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고 때로는 숨지기까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을 단체로 여행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행객들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호텔에서 서빙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활을 합니다. 도대체 같은 아랍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뭐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시내를 활보하는 아랍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번 브래드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약속했던 벨푸어 선언 이후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특히 1930년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축적한 많은 돈과 재산을 갖고 돌아와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에게 땅을 구입하게 되죠. 이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은 거의 헐값에 유대인들에게 땅을 팔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유럽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아랍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럽 유대인들의 이주 열풍이 불게 되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영국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이주를 묵인해 주다가 현재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자 유대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양측 모두로부터 불만을 살 뿐이었고 팔레스타인 주둔 영국군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재건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매우 복잡했던 영국은 결국 이 문제를 국제연합 UN에 상정하게 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인 1947년에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연합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UN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인정한 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 지옥으로 인정한 곳에도 역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유엔의 이런 분할한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사고 드디어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1947년 당시에 유대인 구역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중에 레바논으로 10만 명 정도, 또 이라크로 4천 명, 요르단으로 7만 명, 이집트로 7천 명 정도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떠나는 아랍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시민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회라는 단체는 1947년 10월 2일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국가와 힘을 합치고 우리의 공동선을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권자의 평등과 진보를 위해 아랍 국가들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함께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약속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면서 독립 선언문에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집에 남아 새로운 국가의 평등한 시민이 되도록 촉구했습니다. 무자비한 침략 속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아랍 주민들에게 평화의 방법을 보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와 국민에게 평화와 이웃으로 손을 내밀고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위해 독립 유대 민족과 협력할 것을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고 유대인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게 된 아랍인들이 바로 현재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일부 지역, 그리고 티베리아스, 아코, 테라비브의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독립에 강한 불만을 품은 주변 6개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 불리우는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많은 아랍 사람들이 주변 중동 국가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아랍 국가들의 권유가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아랍 국가들이 그걸 절대로 묵인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으니 이 전쟁은 곧 끝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아랍 국가로 피난 온 난민들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의 이런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웃나라 요르단이나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 피난을 떠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숫자가 47만 2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기관마다 숫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1949년 1월 25일 드디어 이스라엘에선 국가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고, 이때 많은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은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내의 아랍계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949년 2월 16일에 드디어 제1회 국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유대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당히 아랍계 국회의원도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1967년 이른바 6.1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3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17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유대 국가 법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인구 변화가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구 변화와 유대 국가 법안,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80만 6천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엔 100만 명, 1958년엔 200만 명에 이르게 되죠. 2018년 4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884만 2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은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된 숫자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었을 때보다 자그마치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인구수가 증가한 데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아가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430만 명의 유대인 중에 43%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인구 추세 데이터로 판단해 볼 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인구가 2025년까지 또는 그보다 더 일찍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인구보다도 팔레스타인의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무섭도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통계는 아니지만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구가 모두 합쳐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7년에는 27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그 숫자가 495만 명, 즉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부지런히 자녀를 낳고 있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속속들이 알리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랍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스라엘과 웨스트뱅크,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숫자는 71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유대인들은 696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2018년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지난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뒤에 2018년 드디어 미국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동안 당연한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유대국가법을 온 세상에 천명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일까요? 7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유대민족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 머나먼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일이죠.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나 다름없죠. 포로지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날 만한 세월입니다. 그들은 과연 과거에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도무지 그 기도의 응답은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동안 이어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그동안 고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죠. 돌아가긴 하지만 도무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건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70년 만에 폐허가 되었던 언덕 위에 성읍이 건축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규정이 뭘까요? 바로 법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지 딱 70년이 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등기 권리증을 확보했으며 유대 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역을 굳게 맺어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는 것을 보며 놀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너무나도 짧은 기간 안에 어떠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일,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던 그 어떤 인류조차도 AD 70년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생길 거라고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부터 7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생긴 지 70년이 되는 해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수많은 건물들이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의 과정 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온 인류의 운명은 모두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번 유대 국가 법안 통과를 또다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